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일 아티스트 박은경이고요.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스텔라라고 어떤 네일 셀렉트샵이라고 해서 그런 컨셉으로 먼저 시작하게 된 그런 네일샵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네일이 없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일단 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중에 뭔가 뉴욕 패션위크의 백스테이지에 가보는 거 그중에 이제 하나의 저의 꿈이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너무 그냥 진짜 아직도 뭔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뉴욕을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막 이렇게 편지 썼던 게 기억이 나요. 내가 진짜 가고 있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갔을 때도 그 모델들도 저를 좀 알아봐주고 막 그랬을 때 되게 뭔가 그때 막 느껴졌었거든요.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세 개 브랜드를 하러 갔었어요. 브랜드에서 스폰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형태가 좀 백스테이지에 들어가기 힘들었었는데 그때 막 글래스 네일이나 이런 특별한 네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본 모든 거에 영감을 받는다가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이 조명? 이 핀 조명에 이렇게 줄 세워져 있는 이것도 뭐 손톱에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와이어 네일은 뭐 그 네온 사인에 있는 불빛들이 너무 예뻐서 그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다가 그 네온 사인이 뭔가 와이어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면서 와이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얇은 와이어를 구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. 실버 라인으로 만들어서 이 테두리를 다 감싼 그런 네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. 손톱을 조금 더 벗어나자. 약간 주얼리처럼 착용해보면 어떨까?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주얼리를 만들었어요. 처음에는. 근데 바로 빠지는 거예요.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시행착오가 있고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거죠. 제가 어떤 글을 올리면은 예를 들면 뭐 두바이도 와줘, 뭐 여기 아르헨티나도 와줘 막 이렇게 되게 많은 그런 글들이 와요. 그런 글들 보면서 진짜 내가 내일로 이 사람들만 만나러 다녀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. 팝업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뭔가 유랑단처럼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어디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홍콩으로 간다고 예약을 올리고 일단 예약이 다 찼어요. 예약이 찼고 거기에 홍콩으로 와주신 분들이 이미 저희 매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 또 이제 우리가 간다니까 또 와주신 거예요. 그런 거 보고 되게 좀 많이 뿌듯했죠. 일단 요즘에 그 자석 네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자석 네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좀 굵은 글리터보다는 좀 얇은 글리터를 많이 하시고 돌아온 뭐 복고 시즌 뭐 이런 게 네일에선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좀 느꼈던 게 프렌치가 돌아왔다 약간 그런 걸 제가 봤었거든요. 그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. 뭔가가 네일도 어떤 거에 트렌드가 됐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좀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프렌치를 좀 더 재밌게 다시 옛날처럼 그냥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요. 계속 배워야 돼요.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뭔가 마스터를 했다면은 좀 재미없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러기에는 또 새로운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배워야 되니까 또 그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. 반짝이는 그런 유행으로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게 오랫동안 저희가 왔던 거잖아요. 뭔가 K-뷰티라는 그 열풍 때문에 반짝거리게 주목받고 이렇게 사라지는 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.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생각했던 게 이 네일 아티스트들이 좀 더 존중받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네일리스트도 네일 아티스트라는 걸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사람들도 그런 걸 인정하면서 오게끔 하는 제 행동 자체가 결국에는 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런 걸 만드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일 것 같아요, 저는.